그 당시에 이제 큰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. 여배우하고의 뭐 이를테면 철없었을 때니까. 예. 그 영화를 찍는데 안양 촬영소가 있었어요. 네. 거기 이제 세트 촬영을 하는데 어느 날 뭐 때문인지 촬영이 중단이 된 거예요. 여배우 내가 이름을 밝히면 곤란한 얘기해서 안 하겠는데. 예. 당대 최고 여배우였어요 그때 당시에. 예. 그 학력도 굉장히 좋았던 재원이었어, 재원. 근데 이 아가씨가 아, 네, 미모의 재원. 예. 그러니까 분장실에서 버티고 안 나가는 거예요. 나 이름 부르겠어. 나 촬영 못한다. 못한다. 아침서부터 말썽이 오후 늦게까지 이제 저 연기자 대선배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자 연출부란 말이 연출부 또래 막내. 예.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. 한 여배우가 예. 이렇게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는 게 나는 또 영화를 뭐 큰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. 내가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뭐 그만이지 하고 그래서 그 여배우 방을 들어갑니까? 여배우 대기실을. 방을 아니 다 들어가도 안 됐으니까 예. 다 됐는데 막내 연출부가 들어가서 뭐 답이 나올까요?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그냥 나는 에이 그만두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예. 들어가서요? 들어가가지고 그 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들어가십시다 어쩌고 못 온다 이거예요. 좀 이따가 들어가자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. 그 이제 세 번째 에이 마지막이다 하고 들어가자고 하니까 못 간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세게 때렸다고 뺨을 그러면은 안 될 짓을 한 거야. 예, 예. 예. 설마 그런 봉변을 당하려나 그쪽에서도 생각이나 했겠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서 팍 넘어졌다가 딱 일어나는데 나를 보더니 흠칠하더라고. 또 때릴까 봐. 그러니까 이제 와 사람들 들어오고 난리가 났겠죠. 예. 내가 들어갈 때 또 많이 유리창 넘어에서들 봤다고. 저 연출 방대 왜 들어가나 이제. 그런데 여배우는 서울이 집이니까 이제 서울로 가버리고. 그날은 물론 촬영 못 오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여배우들 집에 이제 모두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제 여배우가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. 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빌어야 된다 이거예요. 뺨 때린 인권들이 또 제작부장이 이렇게 내가 때릴 때 일장 넘어에서 보다가 웃었다니. 마지막에 동시에 봤나? 원래 그 있어요. 그분이 뒷전에서 욕을 했다는 말. 그래서 그냥 빌면 된대요? 빌면은 촬영을 해주겠다. 예. 그래 이제 가서 잘못했다고 이제 빌으니까 세대를 맞아야 된다. 아, 자기 한 대 맞았으니까. 예. 네네. 뺨을. 이야. 그런데 이제 세대를 맞은 거예요. 아, 네. 직접 맞았어. 무릎 꿇고. 아, 무릎 꿇으래요. 또 제작 부장도 한 세대 맞았어요. 창문에서 보고 웃다가. 그 연기 잡은 그분이 또 개처럼 짖고 이 분장실 여기를 기어 다니라고 해가지고. 몇 바퀴 돌고 그랬다고. 이야, 소리를 내면서요. 왕왕. 그래서 이 영화를 살리겠다는 거, 일리마에. 그래서 이제 촬영. 이게 시작됐습니까? 네, 시작을 됐는데. 여배우 이제 마음이 풀린대요? 아니, 나한테 풀린 게 아니야. 촬영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. 눈에 뜨지 말라고 이제 눈에 뜨지 말라고 그전까지는 있으나 마나 존재했는데요 이제 그 사건이 남에서 이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예 잊힌 존재감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 감독님 이게요 그 당시에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이 영화계에 아니 말이 안 돼 그리고 감독님도 아니고 그때 지금 똘만인데 옆에서 그런 거예요.